아이뮝 팬이라면 꼭 가봐야 할 뮤직비디오 성지순례를 소개하겠습니다.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꽤 감성 넘치는 곳입니다. 사쿠라가 후르 요루와입니다. 위치는 I Love 가부기초 바로 건너편 가라오케 노래방입니다. 접수대에서 간판 보이는 곳 주세요 하면 안내해 줍니다. 그럼 5층 53호로 안내해 주는데요. 방이 큰 곳이라 1시간에 2,246엔 나왔네요. 건물 전체가 노래방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합니다. 아이뮝 팬이라서 벌써 신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. 와. 들어가면 탁 트인 창문에 가부기초 네온 사인이 멋집니다. 당연히 에어컨도 완비되어 있습니다. 제가 선택한 플랜은 음료 한 잔 무료입니다. 레모네이드 한번 마셔주고 바로 아이뮝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데요. 첫 곡은 뮤비 성지순례 노래를 부르는데 킹작권과 여러분들 청각 보호를 위해 스킵하겠습니다. 그리고 굳이 노래를 안 부르고 인생산맛 건지러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. 신주쿠 네온사인 감성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아이뮝 뮤비 촬영 전에도 꽤 유명한 스팟이기 때문에 붐비는 시간은 피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룸 자체도 전체적으로 넓습니다. 저는 혼자 왔지만 여러분들은 친구랑 같이 와서 즐겨주세요. 아이뮝 노래 부르는 것도 좋은데 인증샷도 남겨줘야겠죠? 열심히 사진도 찍었습니다. 지금 보니까 테이블에 반사되는 네온 사인도 있는데 사진 찍기 전 메뉴판은 치우는 게 낫겠네요. 그리고 스탠딩 마이크도 있는데 노래방 가면 보통 이런 거 고장 나 있잖아요? 여기는 나름 작동도 잘 했습니다. 마치 가수가 된 것 마냥 불러봤습니다. 혼자여도 꽤나 텐션이 올라간 무대였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도 제자리에 잘 정리해 줬습니다. 사진 말고 동영상 인증도 찍었는데 마음에 듭니다. 신주쿠를 좋아하는데 이런 게 일본 감성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10분 전에 퇴실 시간을 알려줍니다. 아이뮝 노래만 부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. 1시간이 금방이었습니다. 이제 어느덧 막곡을 불러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.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진을 찍습니다. 이렇게 기분 좋게 아이뮝 성지순례를 하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합니다. 잘 가십시오.